아, 근데 두 분이 처음에 서로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뭐 겹치는 것도 없고 과도 틀리고 소개팅이라도 했나? 아, 그 얘긴 아직 안 했구나. 아, 그게 이가도 나를 막 쫓아다녔거든요. 이게 또 무슨 창의적인 소리일까? 이게? 야, 이 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여기서 밥 먹고 술 먹고 학교 가고 당구장 가고 모든 생활을 다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이 도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 의외로 여기가 넓거든요, 여기가. 자, 그래서 내가 한번 지도를 준비해 봤는데, 아, 삐삐 누구세요? 수업 시간에 좀 끄자, 응? 자자,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여기, 우리 집에서, 38번 버스를 타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 학교로 옵니다. 자, 한 명씩 나와서 각자 학교로 오는 길을 표시해봐. 이렇게 네, 이거 서촌동이요. 그럼 보광동이 어디야? 보광동이요? 서련동 건가요? 에헤이, 여기잖아 여기. 아이, 강 건너 윗동네도 몰라? 강건너 잘 몰라 가지고. 자기는 집이 정릉이야? 네. 정릉이 누구릉이야? 정종? 정종? 정다경?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보세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이해를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건축학개론의 시작입니다. 알겠어? 네, 여기 저거 먹네요. 그럼 보광동이 어디야? 보광동인가요? 서련동 건가요? 여기에 아예 강 건너 또는 몰라. 강북 건너?
I forgot. Sorry. Script. Street take one. Action. 아, 그레이빈 아직 안 했구나. 아, 그게 해가 하도 나를 막 찾아다녔거든요. 나는 여기 우리 집에서 38번 버스를 타고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삼각지에서 143번으로 갈아타고 자, 한 명씩 나와서 각자 학교 오는 길을 표시해봐 이렇게 자기는 집이 서초동이야? 네, 여기 서초동이요 네. 그럼 보광동이 어디야? 보광동이요? 서울에 있는 건가요? 에헤이, 여기잖아, 여기. 아니, 강건너 윗동네도 몰라? 아, 이제 강북은 잘 몰라가지고. 자기는 집이 정릉이야? 네. 정릉이 누구능이야? 정조? 정종? 정약용? 다음 주까지 숙제가 있습니다. 리포트. 응? 지금 자기가 사는 동네를 여행을 해보는 거야. 평소에 그냥 무심코 지나치던 동네 골목들, 길들, 건물들 이런 걸 한번 자세히 관찰을 하면서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보세요. 자, 이게 바로 건축학 개론의 시작입니다. 알았어?